one, two, one, two, three, four. 까치까치 설날은 어둡게 구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고스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돈 나도 받고 싶다. 어, 벌써 서른 날이 다가왔네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작년에 하지 않았나? 작년. 아, 그러니까. 데뷔 전. 맞아, 데뷔 전에. 데뷔 전에 했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 맞아요, 1년 지나고 지금은 뭐 하고 있죠, 저희 요새? 저요? 아, 저희는요?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해피엔드 준비 중인데요. 곧 이제 데뷔가 아니고 컴백이라고 해야 돼. 이제 데뷔 컴백이라고 해야 돼. 컴백이라고 해야 돼. 와, 컴백 입이 안 붙는다. 저희가 지금 촬영의 기준 다 다음 주인가? 그러면? 아, 맞아.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요? 그러니까. 우와. 벌써 그럼. 제가 탈 연습하러 갈까요? 아, 그럴까? 연습하러 갈까? 아직 이럴 시간이 없어. 이럴 시간이 없네. 그래도 서로 다니니까 조금 약간 지금까지 쉬자. 아, 그러면 쉬자. 그치, 그치. 아, 그러면 오늘 한복 처음 입어보신 분? 있나요? 오, 로빈이랑 다 입어봤어? 다 입어봤어. 일단 나는 작년에 멤버들이랑 한번 입어봤으니까. 아, 그때 나도 처음이었어. 그때 경복궁도 우리. 맞아. 아, 그러네. 나는 후지에서 이제 유치원 때. 사진 봤던 것 같아. 사진 그때. 아, 진짜? 초등학생 때도 입었고. 아니, 어렸을 때 한국 놀러 왔을 때 입었어요. 아, 진짜? 다 입었구나. 다양한 컬러 들어가 있었구나. 맞아. 화려해. 아, 나도 이렇게까지 색깔이 많은지 몰랐네. 근데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한복 입는 날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 일본에 있어. 있어. 일본에서는 뭐 유명한 키모노라든가 그리고 성인식? 성인식 때 나는 뭐 하카마라고 약간 사무라이라고 해야 될 모르겠지만 그런 입고 성인식 때 그렇게 나왔었어. 너는 뭐 있니? 허주매 있나? 아, 네. 허주 있어? 호주? 그냥 반팔티에 뭐 반팔티에 메레스 입고? 그래서 오늘 왜 여기 모였을까요 저희가? 뭘까? 설날 하면 뭘 할 거예요? 그 인사드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설날에만 하거나 설날에만 먹거나 하는 거예요. 세뱃돈. 세뱃돈 먹고 송편 윷놀이! 윷놀이! 야, 윷놀이 아니 뭐 패기치기라거나 여러 개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할 건 굴렁쇠고 떡국 만들기입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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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날에 떡국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진짜? 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한국에서는 아, 이제 그래?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다고 하거든요. 한 살 더 먹는데? 한 살을 나이를 먹는다. 떡국을 먹어야지? 아, 나 한 살 더 먹었다. 그럼 나 먹었다. 나 먹었다. 나 먹었습니다. 두 그릇 먹으면 2살. 맞아, 어릴 때는 나이 많이 먹겠다고 막 세네 그릇 먹고. 맞아.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그럼 나 4살 먹었다 이러고. 지금 먹기. 그러면 오늘 드디어 서른 살에 나는 돈 만든 국을 먹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근데 떡국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재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재료를 또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항상 쉽게 가지 못하나 우리는. 야, 게임을 해서 에? 게임을 통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지금. 와. 떡국, 맛있는 떡국을 먹기 위해서. 게임에서 만나요! 게임에서 만나요! 게임에서 만나요! 너무해! 쉬운 게임 너무해. 와우! 아니 뭐예요 여러분? 야, 스티커 있어. 아, 이거 해피엔 재킷 촬영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 그러네. 예뻐. 이게 우리 거야. 우와, 스티커다. 문제 주세요. 렛츠고. 연주 끝나살. 설날에는 한국에서 꼭 먹는 음식은 떡국이다. 하나, 둘, 셋. 아, 기본이지. 아, 너무 쉽다. 이거 모르면 저 일본 가야 돼. 이건 나도 맞아. 일본 가야 돼. 일본 가야 돼. 이거 모르면. 정답 뭐죠? 정답은 오입니다. 예. 됐어. 먹어. 자, 그럼 저희 세 명부터 붙이고요. 오케이. 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해야죠. 만두부터 시작하면 안 됐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니 안 돼. 간. 그러면 난 만두가. 만두. 만두. 자, 가장 기본적인 거 하겠습니다. 고추냉이. 에? 고추냉이? 만두국에? 만두국에? 아니 당연히 소금 아니야? 소금. 기본적인 거? 어, 나 저는 소윤이 소금이라고 해. 저는 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안 떼죠? 나 이길래 그냥.
자 근데 근데 애초에 우리 맛을 잘 아는 정성인가 소금 보러 갔어. 그러면 소금 가야 돼. 아니 요리 잘하는 사람 누구야? 나를 따라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 나도 근데 라면 잘 끓여서 괜찮아. 진행이 이거 어떤 거야? 어, 몰라 난 너무 성공할 때 안전. 나 만두는 아, 아닌가? 김가루? 난 김가루. 나는 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간 중요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간장이지. 내 뜻이 뭐 간장? 예. Yeah. 자, 아, 야, 그럼 다 골랐네. 네. 어, 골랐네. 근데 간장을 넣어? 간장 넣어야 돼요. 국간장. 어, 진짜 약간 근데 신기하긴 하다. 다 다르네. 근데 진짜 고추냉이 나온다. 아니 고추냉이를 넣어?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 고추냉이요? 대전은 대전은 고추냉이. 이게 출신마다 다른 거 아니야? 잠깐만. 대전 초록색. 대전 대표다 너. 안 넣습니다. 그냥 예능이라서 한 거. 아니 고추냉이도 한번 선택 받아봐야 좀 행복할 것 같아. 그럼 다음 문제 할까요? 아, 좋아.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떡국의 떡은 해 모양을 본떠서 동그랗게 만들었다. 해 모양을. 아, 해 모양?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이거는... 하나 둘, 셋. X. 오! 아닐까요? 저도 X하고 와 나이스다. 떡이 동그랗지가 않아. 동그랗지 않아. 약간 좀 길어요. 조금 길어요. 여기서 렌스만 맞으면 레전드다. 진짜 렌스만 오해했거든요. 진짜 제발. 렌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다. 아, 내가 너 사기당해도 조심해라. 사기당해도. 아니 근데 이게 왜, 이게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말을 잘하시네. 그럴싸하다. 그래서 약간 믿을만 해요. 아니 PD님이 말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맞춘 사람 몇 명이야? 렌스 빼고 다 맞춰. 아, 오케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먹는 유래가 생긴 이유는 떡 위에 올리는 구명 때문이다. 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어, 둥근하다. 왜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단 유래. 말이에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지. 맛있게 먹으려고 떡 위에 있는 이렇게 하고 구명 구명이 그 위에 이런 거 올리려고 하는 거. 어 할게요. 아야 떡 구명.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X. 나 O 할래. 저도 X요. 아닐 거. 이렇게 또 오, 혼자 오해 혼자는 오. 진짜로 아, 나 안 해 오늘. 자 정답은 X입니다. 정답. 정답. 소연아 어떻게? 나 3연속 틀렸어. 왜? 떡 때문입니다. 그치 떡 때문이죠. 네. 가래떡이 가래떡이 일자라서. 아 다행이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주세요.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네. 설 전날은 까치설이라고 불리는데요. 까치설을 불리게 된 이유는 까치가 설날 전에 떡을 물어와서 생긴 말이다. 아 진짜 싫어. 까치가 뭐였죠? 까치 세세세세 세세세 아까 부른 게 까치 설날 어저께고요. 어? 떡을 물고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물러 먹는다. 떠서 떡을 물어와서 맞다. 물고 날아와. 어떻겠다. 아 이런 문제 잘했습니다. 진짜 재밌네. 하나 둘 셋. 야 그럴 수 있겠다. 옛날에면 약간 옛날에부터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야 너 왜 안 해. 아니 재미가 어, 아 이현수. 아 다행히 눈이 좋아. 아 재미가 박씨도 물어줬는데 뭐 떡이랑 답은 X겠지. X입니다. 와! 우와 대박. 우와 떡을 어떻게 물어. 까치 아니 재미도 밥을 물어. 우와 왜 X예요? 저렇게 그래 떡을 물 순 없지. 아니 야, 테이프 떼놔도 의미가 없어. 부하의 쌀이니까. 와 나 드디어 틀렸어. 까치 쌀이 아닌가? 첫 번째 민호리의 도개 걸류 모 중 모가 상징하는 것은 돼지이다. 어 이거 상징하는 동물이 아니 그게 있었어요? 왜 질문이 개가 그럼 쟁이겠지? 너무 어려운데 나 아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한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약간 뭐 된다 그런 뭐 그런 말, 말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돼지보다는 하나 둘셋 X 저는 X 어 나도 그냥 막혔는데? 나도 막혔어. 어 반반이다. 일단 뭐라는 게 아니 내가 두명만 되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모험하면 내가 진짜 보는 돼지. 네. 개는 개.
아, 걸은 양. 아, 걸이 아니구나. 유순 소. 오는 말. 에이. 아, 그런 게 의미가 있었구나.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양이 하나 있었나? 뭐가 양인 줄 알았네. 그죠? 문제 주세요! 2024년은 검은 용의 해이다. 에이. 아, 검은 용의 해. 그럼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우리 엄마가 용태인데. 이게 뭔지 알아, 근데? 매년 막 바뀌는 거. 우리 이거 많이 얘기했죠? Year of the 땡땡. 아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오! 만들지, 만들지. 오! 오! 예. 오! 다 안 나. 이거 좀 다 틀리면 어떡해, 이거. 그렇겠지, 아, 나 소시지 먹고 싶어. X입니다. 아! 청룡의 해! 청룡의 해, 청룡의 해. 획득한 재료들이 앞에 있습니다. 예. 와, 근데 렌즈 몇 개 맞췄죠? 두 개, 세 개. 아, 그 정도밖에 못 맞췄어, 렌즈? 아, 뭐 소금 만두 그리고 뭐. 소금 만두. 뭐였어? 김가루? 가장 맞추는 사람이 누구야? 한준이였던 것 같은데. 한준이? 한준이가 하나밖에 안 들려. 와. 아.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가진 재료로 맛있게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예, 진짜. 오케이. 그냥 고려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와, 떡국? 근데 떡국 만들어본 사람 있어? 조그맣 거리 요리해보세요. 나 없어, 다이 없어, 없어. 없지. 요리 말고 그냥 마지막 고명 정도는. 아, 요리는 근데 서윤이랑 희원이가 좀 하지 않아, 그래도? 근데 떡국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전은 많이 붙여왔지. 아, 저는 그치. 전은 많이 붙여왔지. 전 먹어봤나, 전? 전? 전. 김치전. 아, 전 알지. 치즈. 뭐 먹었어? 김치전, 부추전, 새우전도 있어. 그 약간 전. 통 그런 전 아닌 것 같은데 뭐 퓨전이었어? 치즈 감자 퓨전. 뭐라고? 치즈 감자전. 그거 뭐야? 치즈 감자전. 처음 소금 있어? 그거 우리 있어. 우리 식당에서 팔아. 아 진짜? 치즈 감자전. 야 MZ인데? 아 근데 설 날에 전도 먹는 거구나 같이. 전 먹어요. 명절에는 전이랑 같이. 맞아. 추석에도 먹고. 나는 동태전 좋아해. 동태전. 동태전. 그 새우 아 새우래. 생선인데. 아 그러면 각자 명절. 본인 나라도 괜찮아요. 명절 최애 음식. 아무래도 명절이 그 Thanksgiving 맞지? 아, yeah. 아 그럼 Turkey지. Turkey.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 닭처럼 생긴 거. 어, 근데 엄청 큰 거. 큰다. 큰 칠면조. 나도 먹어. 맛있지. 맛있어? 어, 그런 게 맛있어. 어, 일본에서 나 그거 먹는데. 스시. 스시? 어, 스시 먹어 명절에? 스시도 먹어. 아, 그래? 어. 뭐 1월 1일 뭐 이럴 때. 아, 진짜. 일본에서는 서른 날 같은 날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스시도 시키고 뭐 다른 뭐 엄청 아무튼 많은 거 먹어요. 아 난 명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다 가족이랑 모였을 때 그 월남쌈을 먹었는데. 아 월남쌈. 아, 월남쌈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월남쌈. 월남쌈 맛있지. 그럼 2024년 다들 새해 다짐. 다짐. 다짐이라고 왔네. 아, 다짐이라고 왔네. 다짐이다. 아, 전 첫 컴백 대박 나기를. 아. 50번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아, 해피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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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면 그것도 당연한 거 같아. 음악 방송 아니야, 아니야. 음원 차트. 아니야, 음악 방송에서도 1위 하고. 음원 일단은 음악 방송. 아, 음악 방송. 음악 방송에서 1위. 난 그래도 너무 크진 않지만 차트인 100위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일단은 시작으로. 너무 좋지. 차트인 너무 그치. 해피엔 진짜 차트인 너무 진짜. 진짜 좋겠다. 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나는 근데 이제 그래 바빠짐으로써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지고 하잖아. 무조건 건강. 중요하지. 건강. 나는 올해 생마늘 많이 먹기. 아. 우와. 그래도 많이 먹는. 마늘 왕자가 되겠어 난. 아니야, 먹는 거는 괜찮은데 나한테 후 하는 거가 나왔으면 좋겠어. 형 그거 하려고 먹는 거야. 아, 뭐 무슨 그것 때문에 먹는 거야. 아, 마늘 많이 먹어. 건강하겠다. 난 맨날 아, 맨날 얘기하는데 빌보드 꼭 보라. 아, 빌보드. 아, 빌보드 좋지. 아, 그리고 외국인 멤버들한테 궁금한 거 있다. 뭐? 아까 OX 퀴즈 했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거 있어요? 어려웠거나 기억나. 아니면 아예 아직도 난 이거 모르겠다 하는 거. 아, 어려웠던 그 뭐였지?
그 새, 그 까치. 아, 까치. 까치 떡 물어주는 그거. 그건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 그치. 약간 옛날 얘기라서. 맞아. 와, 나는 그 퀴즈는 다른 언어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언어로 한 줄 알았어. 아, 한국어 아니야? 그치, 어렵지. 근데 우리 말고 나 지금 이게 1도 안 됐어. 처음 다 들어. 맞아. 약간 옛날의 말들이 처음 있잖아,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맞아, 나도 똑같아, 진짜. 그냥 그 옛날의 말 때문에 약간 아, 이거 맞나 안 맞나 그걸 계속 고민해야 됐어. 아, 이런 뜻이겠지. 맞아. 난 그거 그 해처럼 아, 떡감이 진짜 잘 알았어? 나 진짜 잘 알았어. 아니, 그럴싸해. 아,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거. 자, 이렇게 떡국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나 처음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 마무리하면서 2024년 덕담 한마디씩 할까요? 아, 덕담 아니요. 덕담이 뭐야? 덕담이 뭐야? 약간 좋은 말. 좋은 말들. 아, 그래요? 사랑하는 코스모들에게 좋은 말들. 좋아요. 새해 복 돈 많이 버세요. 오, 제일 좋은 말이다. 제일 좋은 말이야. 새해 복 돈 많이 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세요. 아, 그렇죠. 돈이 아무리 좋아하지만 머리머리 해도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 건강입니다, 여러분.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해피엔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코스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2023년보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엔스타인이 2023년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더 행복한 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주 봐요. 사랑해요. 야. 2024년 풍성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값진 년인 만큼 값진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뭐 친족한 때 그 연토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좀 주세요. 계좌번호. 네,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저한테. 네, 안녕.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2024년 목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사인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꽁시 빠사이 해피 뉴 이어 아키마시토 메이도 고자이마스. 네, 2024년 푸른 용의 해.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역시 멤버들 말대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연은 다 모두 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같이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할 거니까 꼭 건강하게 같이 지냅시다. Happy New Year! Yeah! Happy New Year! 그리고 저희 이제 설 지나고 해피엔드 발매 되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첫 컴백인 만큼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많이 즐겨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는 2024년 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